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자, 오늘은 로봇 청소기 또는 이제 자율 중에서 많이 등장하는 센서에 대한 부분들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면서 삼성에서도 이런 로봇 관련주로서 로봇 청소기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가전시장도 AI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도 엄청나게 지금 확장이 되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실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센서,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모델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구글의 웨이모 또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두 모델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직접 자비로 구입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요거는 이제 M970 모델이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물걸레를 쓰는 로봇 청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LG 모델의 큰 특징들은, 자,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데, 라이다를 채택하지 않고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핑을 해내고 있는 것들이 바로 LG 로봇 청소기의 큰 특징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이 테슬라가 추가하고 있는 자율주행 방식과 일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런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이 사물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앞에 나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나무를 인식시키기까지 한 50만 장에 대한 사진을 해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딥러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들어간 곳에 이런 센서류들이 이렇게 달려져 있을 거예요. 아, 자, 요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TOF 센서라고 합니다. 그게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 센서가 앞으로 빛을 비추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적외선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적외선을 통해서 도달하는 거리를 통해 앞에 물건의 형상을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 얼굴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뭐 빛이 앞에서 쏘게 됩니다. TOF 센서 쏘게 되면 여기 뭐 이마 뭐 또는 이제 인중 또는 코, 입 그리고 이제 목 이렇게 쏜다면, 여기에서 빛이 받고 반사되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다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면 그 거리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앞에 사물에 대한 형상을 구현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런 것들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에도 이런 적외선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대신,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빛을 많이 쏴야 되죠. 촘촘하게 쏴야지만 앞에 형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서 로봇 청소기를 이용하기에는 생각보다는 불편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집안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환경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런 M970 모델 가격 대비해서 어리버리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소위 맹구라는 그런 별명도 붙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런 카메라 방식이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방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딥러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차량이 업데이트되고 그러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능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LG 로봇 청소기는 그런 딥러닝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 뭐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한 가지에 대한 방식이 우리가 이제 라이다 방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로봇 청소기에도 이런 라이다 방식이 들어갑니다. 라이다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청소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LDS 라이다 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건 이제 레이저 디스턴스 센서. 그래서 여기에서 빛을 쏴서 빛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요렇게 360도로 돌면서 쫙 계속적으로 퍼진다는 거죠. 자, 제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제 뒤에 있는 그림에서, 자, 오른쪽에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위에 있는 꼭다리랑 똑같은 환경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빛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든 나의 앞과 뒤와 오른쪽, 왼쪽 모든 곳에서 다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형상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로봇 청소기에는 이런 LDS 라이다 센서들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흔히들 스마트 매핑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벽에 부딪히거나 또는 사물에 부딪혔을 때 그 물건에 대한 형태를 구현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센서류가 달렸던 로봇 청소기들이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런 양상들을 많이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만 TOF 같은 경우에 쏴가지고 그것이 촘촘하게 나가야지만 가능한 거지만 라이다 센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돌면서 이게 360도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업데이트를 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로봇 청소기는 높은 정확도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또 자율주행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 이런 자율주행 업계 내에서는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라이다에 대한 성능이 빠르게 주변을 환경을 인식을 하느냐 또는 덜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식으로는 이런 우리가 라이다 방식이 훨씬 더 정확도 높게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차량에 많이 또 등장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우리가 레이더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것도 참고해서 한번 같이 보면요. 자, 레이더 센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차량이 요즘 많이 달려 있어요. 뭐 옆에나 앞에나 또는 뒤에 달려 있으면서 물체라든지 사람이 뭐 어떤 거나 가까이 오면 뚜뚜뚜뚜 거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경고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레이더 센서는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 물건이 오게 되면 물체나든지 사람을 인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뭔가에 대한 것이 나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센서류는 우리가 뭐 청소기에 비교를 하면 거기서 이제 장애물 센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물에 대한 부분 자체를 빛을 쏴가지고 돌아오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인지를 못했을 경우에 가까이 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레이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센서도 점점 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삼성에서도 이런 로봇 청소기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카메라가 성능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라이다가 성능이 좋은 것이냐 아직까지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 대신에 객관적으로는 현재는 라이다가 좀 더 우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카메라도 쓰고 라이다도 쓰는 방식이죠. 결국엔 둘 다 쓰면서 좀 더 높은 정확도를 올리겠다라는 삼성에 대한 의지가 보인다는 거고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모델은 없어요. 근데 삼성에서 유일하게 이 두 가지 모델을 다 쓰는데 대신 가격이 조금 올라갔죠. 하지만 어떤 분야든지 최고를 만들겠다는 삼성전자의 그런 진심이 보였던 이런 기획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옆에 나온 이런 추락 방지 센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를 들어보시면 밑에 보면 여기에 홈이 조금씩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홈을 통해 가지고 난간이나 이런 데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이 추락 방지 센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로봇 청소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로봇 청소기나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것이 국내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확장되면서 연일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센서류에 대한 종목군들도 상당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종목군들도 한번 꼭 선점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